はい。材料は全部で揃ったか？全部で揃いました。はい、大丈夫です。全部解け。はい。はい。8カ国を訪問だったので、ソウルを離れてからかなり経ちましたね。8개국순방이셨으니서울떠나신지꽤되셨겠군요21일넘었습니다아そうですか食べ物とか大変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か음식때문에고생많이하셨겠습니다 말도마십시오한국음식이그립습니다 아나도そうですね아니뭐이렇게까지특별히대통령의好みそうなものを用意いたしましたどうぞ、お召し上がりください。특별히대통령께서좋아하실음식들로준비했습니다。드셔보시죠。아、네。お味の方はいかがですか？맛이어떻습니까？정말정말훌륭합니다이거뭔가옛맛같으면서도전혀새로운맛같고한국에서도이런맛은찾아보기힘든데아そうですか아정말그렇습니까우리불고기와김치에이런오묘한맛이숨어있었다니놀랍군요이마召し上がってるのは焼き肉とキムチです我が国の代表的な料理です焼き肉와김치입니다우리일본의대표적인음식이죠お口に合い嬉しいばかりです입맛에맞으셨다니다행입니다그럼이음식을만든요리사가대체누굽니까유나상만족스러워하시다유나상皆さん満足されましたお疲れ様でした우주에도왜이렇게많이컸냐야형이좋은거줄게치성찬아성찬아있잖아우리양반이요즘통입맛이없다면서밥을먹지못해아이고형님이식욕이글쎄뭐가있을까보자
이 차조기 잎이 좋겠다. 어? 얘를 다리셔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드려보세요. 이 차조기 독특한 향기가 위액 분비를 돕고요. 식욕을 증진시키면서 뭐 위장이나 대장, 소장 얘네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거든요. 알았어. 자. 감사합니다. 자. 아참, 그 큰 딸내미 수능 준비는 잘 돼가요? 아유, 안 그래도 애가 요즘 체력이 딸리는지 잠도 통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힘들어해. 있어 있어 있어. 임금님께도 진상했다는 이 보은 대추. 자, 맛 좀 봐요. 그래요? 이 대추 단맛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경 안정, 스트레스 해소, 불면증 직방이거든. 좌우지간 박사야, 박사. 성찬이, 정말 나랑 식당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아이고, 누님. 다른 누님들 질투하신다니까 그러네. 맞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아다니면서 식객으로 남아있어야 우리 원서동 주민분들 건강 챙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저 아니면 누가 챙깁니까? 한식 세계화 선포식에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 확립을 위해 김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뒷북도 치시네. 뭐라고? 뭘 친다고? 아니에요. 계속하시죠. 상주 국감이 몸에 좋은 이유. 아, 그러니까 이게 비타민 덩어리야 이거. 숙취 해소, 피로 회복, 기관지. 아이고 마, 이 다 차부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남자들 정력에 지힌다 이가. 자연산 비아그라. 죄송합니다. 예, 편집장님. 야, 꼴통 너 뉴스 봤어? 김치대요? 그건 그렇고 성찬이 어딨냐? 아니,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기자한테 물어. 올해는 뭐 일주일이 많아갖고 방도가 확실히 틀리겠구만. 어, 최고예요. 그렇지? 어, 한 서른 꾸러미만 주시고요. 어. 어, 방건 씨도 한 상자 주세요. 방건 씨? 어. 김 씨. 아, 아이고, 저래 부르기만 하면 깜짝깜짝 놀라서 너. 그 방건 씨도 한 상자 꺼내오서. 아, 예. 새로 오셨나 봐요? 아니, 상주 사람은 아니고. 뭐 어디서 왔다 갔더라. 한 일주일 됐나. 사람 만나는 진국이다, 진국. 내가 인복을 입다, 이가. ご一緒できて本当に光栄でした。 韓国に行かれても呼んでくださればいつでも駆けつけます。 私も光栄でした。 美しいところだと聞いています。あ、京菓子キムチ 첫날 밤 지내는 소리하고 있네. 내 눈에 흙이 들어서 나무가 자라기 전엔 어림도 없어, 이놈아. Just moments. An old. 35%는 동주은행, 25%는 세종보증신탁, 또 나머지 20%는 새마을 금고권에. 영감님 거는 말이죠. 여기 대문하고, 어, 여기 나무 주색으로밖에 안 되네. 이게 얼마짜리 골프? 사모님, 이 사모님이 영감 좀 잘 다 일러봐. 정말 뭔 일 나면 그땐 우리도 몰라요. 아, 명함 드렸나? 예, 받았습니다. 연락 드리지요. Have a nice good day. 아이고, 재수없겠지. 왔어요. 누구예요? 오늘 장사 안 해요? 야, 인마. 반년 만에 나타나서 인사는 고사하고 장사 타령이냐?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왔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나. 제가 진작에 찾아뵐라고 그랬는데 성찬식품이 사람들한테 요즘 난리예요. 그래갖고 못 찾아보고. 어머니, 저 보고 싶으셨구나. 진수도 왔구나. 안녕하셨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어머니. 이게 둘이 똑같아요. 성찬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너 좋아하는 비빔국수 말아줄까? 야, 어머니 비빔국수 그거 요즘 막 꿈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 준비하는 동안 얼른 좀 씻어라. 네. 먹어, 체하겠다. 국수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이런 국수 처음이에요, 진짜. 왜 제가 만들면 이런 맛이 안 나죠? 몰라서 물어? 비빔국수는 김치 고명 맛이야. 응? 잘 익은 김치를 곱게 썰어 넣어야 되는데 넌 임마 김치 맛이 너무 써. 에이, 매워겠죠. 김치가 커피도 아니고. 맛있다. 어디 편찮으세요? 그냥 감기약이다. 가게 문 닫은 지는 얼마나 됐어요? 벌써 2주나 됐네. 죄송해요. 제가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아니다. 그저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 돌려보는 게 죄송스럽지. 응? 누구 왔나 봐요. 네, 이놈들을 당장 그냥 가. 아, 저... 이놈의 자식들 그냥. 장은아. 10년 만인데도 엄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곱고 여전히 이뻐. 나는 많이 변했지. 너도 똑같아. 똑같이 이뻐. 아니야. 나 많이 변했어. 근데 나 지금이 더 좋아. 여자라고 주방에서 칼도 못 잡게 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는 줄 알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쳐. 그게 한국 사람들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전통이니 관습이니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좀 너무했다. 너는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될 때까지? 나 뭐 이제 누나가 들어와서 춘향각 맡으면 되지 뭐. 그죠? 아마 누나 실력이면 대단할 엄마 거야. 엄마 이런 거 다 춘향각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놔두고 여행도 좀 다니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전부 버리고 온 거야. 엄마하고 딸하고 그렇게 살라고. 춘향각이니 뭐니 이제 잊어. 네, 과일 좀 내올까요? 과일? 성찬 씨, 친엄마 얘기 좀 해줘봐요. 갑자기 그건 왜? 꼭 보면 친딸보다 훨씬 더 친아들 같아 보여서요. 뭐 그래 궁금한 게 많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떻게 알았는지 만났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오늘은 좀 늦을 것 같고 내일 올게. 장은아. 응? 오기 전 네가 보낸 편지 봤다. 그런데 춘향각은 안 된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넌 춘향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없애려는 거잖니. 알았어. 나중에 얘기하자.
내 마음 썩게 만들었던 게 그 잘난 기생 타이틀 하나뿐이었는 줄 알아? 말해봐.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 내가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자식이야? 그게 얼마나 더러웠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버러지 같은... 두고 봐. 다 밀어버리고 새 출발할 거야. 알아? 엄만 여자이기 이전에 엄마야. 난 하나밖에 없는 엄마 딸이고. 벌써 가게? 또 올 거지? 누나 보니까 우리 옛날에 음식 내기 했던 거 생각난다. 그때 나 진짜 밥이었는데. 그래, 어렸을 때 우리 진짜 그러고 놀았지. 너랑 나랑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이. 찬이 너마저 날 막는 사람이 되지는 마.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춘향각은 우리한텐 집이잖아. 누나가 지금 같은 요리사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음식에 아직도 춘향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 넌 그럴지 몰라도 난 아니야. 테이블을 새로 다시 짜야 돼. 거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것 좀 봐봐. 진짜 싹 밀어버리고 이런 거 지를 건가 봐. 일본 수상관저 수석요리사까지 한 천재가 성찬 씨 누나일 거라고 진짜 꿈에도 몰랐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배정은 요리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최고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김치대회에 참가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한국인으로서 삶의 한 부분인 우리 고유의 음식이 세계화라는 기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번 김치대회 나가보는 거 어때? 이번 대회 우승자한텐 우승 상금뿐 아니라 정부가 세울 전 세계 한국 레스토랑의 독점적인 김치 납품권도 주니까 취향각표 김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서로의 기회도 되잖아. 그럼 빚 갚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은데? 나 요리대회 같은 거 별로야. 그럼 내가 만든 음식 가지고 판사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 선고받는 그런 기분이거든. 세계 정상급 요리사 위치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글쎄요. 전 오히려 그 순간을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왜 시험 공부 죽어라고 하고 나서 점수 기다릴 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그럼 배정은 요리사는 이번 대회를 즐기실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최고의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다양한 레시피까지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엔 정말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김치대회 1등은 벌써 정해진 거네. 남자가 말이지. 해보지도 않고. 정원이는
아빠가 누구 집에 누구래. 야, 아빠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내 눈은 속여도 내 혀는 못 속입니다. 뭐예요? 아, 형님 안녕하세요. 거 왔어? 예. 원산지 허위 표시 중죄인 거 알죠? 허위요? 아니 허위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 여기 사람 불러서 확인해봐. 내가 전문가라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가게 문 닫을 생각을. 당신 뭐요? 국산인데요. 배추 해남 거네요. 맞아, 해남. 이 해남 배추 특징이 해풍을 맞고 자라서 당도가 뛰어나고요. 노란 속이 꽉 차 있거든요. 배추는 해남 배추라도 양념은 중국산이야. 중국산 고춧가루는 국산보다 붉은빛이 강하죠. 딱 봐도 알겠는데요, 뭐. 국산 맞아요. 그리고 중국산은 이 김치 속에 고추씨를 많이 넣거든요. 그리고 배추는 약간 수분이 많아서 이 아삭함보다는 물컹한 느낌이 들고요.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됐어. 우리 집은 음식 갖고 장난치는 그런 집 아니에요. 그러게, 이모 반찬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남는 거 없다니까. 없긴 왜 없어. 있지. 단골. 저기요. 체크 넘버. 순양각 이순금 여사의 장남 배성찬. 에이, 참 정확한 사람이야. 오전 9시 반부터 10시까지 청운동. 이거 말이 좀 통할 것 같은 이 호가명인데. 어? 저 그냥 성찬인데. 에이, 내 말 이거 협박이라고 듣지 말아요. 이거 자본주의식 대화니까. 너희들은 말이 참 안 통해. 하지만 이 정확한 사람들끼리니까 이 뭐 자로젠듯한 다이얼로그 이거 좀 해보자는 거지. 어? 아, 난 이 우리 동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과 원주민 재정 착률 상승 작용을 목표로 이 동방서주 주경 야동하면 야동. 야동 봤어요. 농담. 어쨌든 기대가 큽니다. 연락 줘요. 아. 어, 코팅 된 거야. Have a nice day. 아! 조 사장 쪽은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어머님 누나만 좀 타일러 주세요. 아니다. 빚도 많고 어차피 없어져 할 게 운명이라면 그의 마음이라도 풀어주는 게.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아, 저 문이 열려 있어서. 저 오늘 영업 안 하시나요? 저,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가 당분간 휴가 중인데. 아, 참. 어머니 실망이 크실 텐데. 미국에서 온 거라서요. 예. 어떡하죠? 아버님 기일이라 오래간만에 형제들이 다 모였거든요. 이 집에 추억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모셔라. 찬이 변변치 않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계를 먹자. 어머니, 드세요. 내려가지 말고. 차갑다. 천천히 오고 취하겠다. 그때 생각나자. 참 신기하다. 네가 여기 오기도 전이었지. 춘향각에서 밥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다더구나. 큰애 생일이라면서 왔는데 백반 하나 시켜놓고 아이들 셋을 챙기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던지.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으실까 조심하면서 이것저것 챙겨드렸단다. 그걸 잊지 않고 찾아오신 거네요. 미국 들어가기 전까지 10년을 넘게 찾아주셨었는데 더 이상 저분들의 추억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속상하구나. 진짜 안 먹을 거야? 배 안 고파? 응, 괜찮아. 너는 역시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무슨 말 할지 다 보이거든. 춘향강 얘기면 그냥 가. 너하고까지 싸우긴 싫으니까. 그래, 누나 말처럼 내 얼굴엔 내 생각이 너무 잘 보일지도 몰라. 나 대회 나갈 거야. 김치 대회. 미쳤구나. 아니, 너무 말짱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늘 내 길을 건 건 누나였잖아. 뭐든 부탁을 들어주려면 내기에서 이겨야 한다고. 춘향각도 그렇게 하자. 이긴 사람 결정대로 하는 걸로.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 엄마가 시킨 거야? 아니면 네 진심이야? 100% 내 스스로 결정한 거야. 누나는 춘향각을 없앨 이유밖에 없지만 춘향각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았어. 그게 내 이유야. 저 김치대 할래요. 그거 제 거예요. 아셨... 본선에 앞서 축제 현장인 합 대회장입니다. 이번 대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옛 사마리아인들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라,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먹거리가 인간 형성에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치저버덤도 김치전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항상 하고 있어요. 어머, 아버님 김치찌개를 준비하셨네요? 예, 3대가 다 모여도 이 김치찌개 하나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다 필요 없다니까. 제가 총각김치는 누가 갖고 왔어? 내가 엄마 몰래 가져온 거예요. 그랬다니까. 김치. 너무 맛있어요. 짜요. 네, 아울러부터 좌우에서는 김치보다 좋지. 다시 한번 김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이중구 농림수산부 장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차 주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인 김치에 걸맞게 한국을 표현하는 화두 중 하나인 백의 민족입니다. 고추의 전래와 상관없이 우리 김치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맵지 않은 김치가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종류와 맛 또한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 여러분들의 손에서 탄생될 최고의 김치를 기대합니다. 백김치나 동치미보단 좀 더 특별한 걸로 승부를 걸어야겠네. 이번 주제엔 아무래도 그런 데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조수가 허당은 아니네. 이번 주제가 뭔진 들었지. 발효를 돕는 고추를 안 쓰고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야 한다면 결국 맛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뭘까? 넌 날 절대 못 이겨.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지만 이게 정말 네 뜻이라면 끝까지 버텨. 대단하긴 하다. 저 끝없는 자신감 좀 봐. 암튼 가르쳐 줄 거면 다 가르쳐 주던지. 답만 쏙 빼놓고 말이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10년 먹은 최고 천일염입니다. 좋으네요. 가져가셔.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하지만 이것도 내가 찾는 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난 최고의 소금이 필요하다고. 자염을 만들어주세요. 저 인터넷이나 마트 가면서 파니까 거기 가서 알아. 공장에서 만드는 자염이나 살려고 그랬으면 나 당신 찾으려고 이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난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그런 자염이 필요해요. 돈은 원하는 대로 다 드릴게요. 얼마면... 돈?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슈?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만들고 싶으면 직접 만들어요. 그럼 방법이라도 알려주세요.
어, 성찬이 왔구나. 예, 네, 형님. 그래, 뭐 줄까? 갈게요. 싱거워. 아니야? 도대체 뭘 만들겠다고 그래? 말해봐봐. 내가 도와줄게. 그냥 일반적인 소금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저기 내가 사온 거 한번 써봐봐. 저 되게 비싸게 줬는데. 그 우리 편집장님도 소금하면 죽염이라고 죽염으로만 이따 끄신다 그러던데? 죽염은 몸에 좋긴 한데 김치 담그면 맛을 내기가 힘들어. 야, 그리고 난다긴다 하는 요리사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할인마트 같은 데서 소금 사다 쓰겠냐? 답답하니까 그렇지. 배장은 그 여자는 지금쯤 이 마법의 소금을 구하려고 어디서 영혼이라도 팔고 있을 수도 있는데 걱정 안 돼? 할인마트 최상품 소금이 안 된다면 어디 신안이나 곰소나 개꼬불 쳐놓은 소금이라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향의 도시 광주에서 경연대회 본선의 막을 올리겠습니다. 저 단지들 안에 고춧가루가 아닌 어떤 놀라운 재료가 숨어 있을지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놀라운 김치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그 시간 안에 요리사들은 각자의 재료를 최고의 김치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회는 단계별로 일주일씩 모두 3번의 주제가 주어지죠? 네. 맛과 모양, 창의성이 각각 100점 만점으로 채점되고 2차에는 10명만이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 다시 단 2명만이 결승에 올라 우승을 겨룰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요. 드디어 소금을 쓰기 시작하네요. 세계 최고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에 비해 우리 천일염이 칼슘은 비슷한 반면 마그네슘과 철분은 3배나 더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심사위원장 오장석 교수님, 요리연구가 공현덕 원장님, 또 농림수산식품부 김만수 국장님 휘하 다섯 명의 심사위원들이 다음 라운드의 향방을 가늠할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배추에서 분화된 채소죠. 주로 샐러드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콜라비로 김치를 전통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군요. 이번 대회의 취지가 전통적인 방식만은 아니라고 해서요. 전 세계 식문화 중 우리나라만큼 반찬 문화가 발달된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대표 음식 김치마저도 밥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잘해봐야 조연인 반찬에 머물고 있죠. 전 우리 김치가 훌륭한 에피타이저 음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의 첫인상과 식감을 자극해서 보다 훌륭한 식사를 안내해주는 바로 그런 음식 말이죠. 두 김치가 만나면서 서양의 샐러드 같은 느낌을 갖게 된 거. 거기에 바로 세계인들을 껴안을 수 있는 음식의 멋이 있지 않을까요? 양배추 맛이군요. 무 맛인가? 고구마 같기도 하고 쪼물기도 되겠고. 대단한 맛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묘한 맛이군요. 이 깊고 오묘한 맛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건 소금인데 토판염인가요? 자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전통 소금이죠. 자염이요? 얼마 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는... 아니요. 공장 자염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전통의 방법 그대로요. 전통과 퓨전이 절묘하게 만나는군요. 정말 듣던 대로 훌륭합니다. 이야, 역시 성공한 여자는 말투부터 다르다니까. 또 만나네. 전통적인 방식의 전라도식 검들김치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모두들 소금에만 신경 썼을 때 전통간장을 생각하셨네요. 창의적입니다. 크리에이티브합니다. 조선 간장의 깊은 짠맛이 총각무의 아삭아삭하는 맛을 최대한 살려내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오 교수님? 소화를 돕는 국물 맛이 이 함초의 바다 향과 어우러져서 더욱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다. 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산 맞습니다. 간장이. 예, 지금 전광판 점수 올라갑니다. 1번 조희돈 총점 225점, 김주영 275점. 최종 결과는 성찬 1위, 배장은 오케이. 2위. 거봐, 내가 성찬이 이긴다고 했죠. 김치를 통해 아침의 나라를 표현해내기만 한다면 어떤 김치라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후 자리를 옮겨 김치의 환상적인 세계에 다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순이 그거밖에 안 돼.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이제 와서 말인데 형님, 내 이 형님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이 형님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말인데 형님. 그럼 이걸로 우리 동네는 다 끝난 거야? 끝이라뇨? 형님이 처음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형님. 아, Have a good time and have a nice day. 어떡하려고 도장을 찍어줘요? 정말 춘향각 팔 거예요? 앞으로 최소한 12시간은 조용할 거야. 에? 12시간이요? 아니 무슨 곰탕국물 끓이는 것도 아니고. TV에서 잘 보고 있단다. 수고했다. 운이 좋았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남을 만한 사람들만 남은 것 같거든요. 그래. 장은이가 어려서부터 음식 만드는 일에 뛰어났지만 찬이 네가 더 나은 점도 많았단다. 정말요? 그래. 하지만 네 음식에는 뭐해? 출동 안 해? 어머니, 제 음식에는 우선 다녀와라. 동해로 간다고? 네. 천재 요리사가 동해 뜨는 애를 건질래나 봐요. 어머니. 시간 늦겠다. 몸 조심하고. 예, 그럼. 어머니도 감기 얼른 나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곧 스스로 깨닫게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얼마인데요? 설마 대게로 김치 담글 생각은 아니겠지? 왜? 안 돼? 김치가 종류만 해도 200개가 넘어. 재료가 수도 없으니까. 평안도에선 김장 담글 때 생돼지 고기 같이 넣는 거 알지? 그래도 대게 넣는 김치는 처음 들어본다. 대게 사이서 영덕 대게 사이서 대게 새벽에 갓 잡아온 싱싱한 대게요. 야, 개 좋네요. 예, 개 좋습니다. 올라가요. 이 끼라 이거는 내 끼다. 맞지? 아이고, 응. 잘 마시지. 뭐 저런 아줌마가 다 있어? 저 아저씨 국감 맞죠 국감? 아저씨 향주 아저씨 맞죠? 여서는 저가 최고다. 아니 왜요? 같이 가시. 그래요. 이것도 인연인데 같이 가요, 아저씨. 됐다고 마. 간만에 고향 온 게네. 공기만 마셔 든든하다. 아, 맞다. 찜 물 때 김치 돌락해라. 일반 김치 말고 아들 먹이는 김치로. 가라. 가라. 당신 따라다니다가 쫄쫄 굶기만 하고. 얼른 드시기를 하셔. 자. 와. 아줌마. 아줌마 아들 달리기 선수였어요? 어이구. 서울서원 아가씨라 그런가 눈솔미가 있네. 사람 볼 줄도 알고. 이래봬도 우리 자아가 우리 도 대표 출신 아이가. 나가 몸이 이래가 참 잘 미기지도 못하고 그랬는데도
그 뭐 달리기만 했다 그러면 그거 잘, 잘 달리는지 뭐 신문에도 나고 뭐 그랬더니 뭐 난리가 안 되어졌단 말이야. 예? 말하고 뭐. 요거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막 영판쯤엔 했는데 달리기만 했다 하면 막 그만 전신 다 1등이라 와 나가 뭐 거짓부리 하는 것 같나? 참말이 돼. 응? 잘생겼지? 지금도 육상선수예요? 응? 아니 지금은 달리는 게 아니라 도망다닌다. 우리 여아가 그런 짓을 할 놈은 절대 아닌데 누명을 씌운 게라. 아 뭐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 뱃속에 열 달이나 넣고 있던 내 자식인데 지 새끼 애미가 몰리면 누가 알겠노. 어째 이상하더래니. 아 웃어 죽겠어 진짜. 혹시 연쇄살인범 아니야? 오버하기는.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 이 사람이 뉴스 안 봐 뉴스? 이웃 사람들 증언이 다 똑같잖아. 절대 그런 사람 같아 보이진 않았다고. 이 기... 그냥 출발해. 뭐해 얼른 출발하라니까. 18살 때까지는 여기서 쭉 컸다. 밖에 나가가 내가 진짜 내 안 해본 일이 없는데 그때 진짜로 죽였다. 근데 사람 일이 참 웃기대. 술 먹고 뒤발이 붙다가 살짝 밀었는데 재수가 없을라니까. 그럼 사고잖아요. 그래도 살이는 살이다. 근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미치게 보고 싶대. 짜바리도 아직도 눈에 불 켜고 댕길 게 뻔한데 요 아보이 속이 애리다. 왜 낯짝을 드노? 그래 얘기라도 듣고 싶더라. 우리 엄마 자리 있다고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한테 자랑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요. 진짜로 주책 맞네. 너 있네 뭐 잘할 게 있다고. 얼마나 인간이 안 되는 자식인데 내가 그 양반한테 어떤 자식인지 알아? 왼수다 왼수. 지 어머니 다리 잘라먹은 왼수. 가라 가라. 했는데 그때 미치게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뭔데요? 우리 엄마 밥.
밥 먹어요. 아저씨가 아니라 엄마 위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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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그 사람 지킬지도 몰라! 엄마! 그리고 이놈 아이야! 사람이 울길 와 이리 울어. 엄마. 에이구. 미쳤구나, 말도 없이. 아줌마. 아유. 아유, 어젯밤에 나갔던 배는 딱 이거 한 대뿐이가. 천둥 소리 못 들으셨어요? 태풍 지나갔잖아요. 개사로 나오셨어요? 어, 그렇기는 한데. 이제. 아이고, 고놈 때깔 좀 봐라. 곱네. 엄마! 아줌마, 그렇게 좋아요? 아무, 전여도 시집가가 얼라나 가보래. 세상에 좋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내는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아내는 자승 입에 밥 들어가는 거다. 엄마! 응? 야, 이 자식! 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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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마! 엄마! 넘어졌다는 게 연락해 주고 막 갈게. 엄마! 야, 안 된다고. 엄마 안 된대. 안 된대.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이고! 아이고 야! 엄마! 엄마! 야! 아이고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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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아이고 야! 아이고 야! 반성을 그렇게 못 헤매겠네. 야, 반성. 떠리 한 무더기 5천 원 다 가져가요. 떠리 떠리. 그 수준을 원한다면 수준에 맞게 해주지 뭐.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요? 그놈 친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어. 하지만 커가면서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믿었는지 그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징후가 될 만큼 뼛속 깊이 사무쳤던가 봐. 찬이는 김치 한 통을 갖고 왔어. 엄마가 담근 마지막 김치였지. 녀석은 그 김치를 먹지도 않고 몇 날 몇 달을 끌어안고 바라만 보다가 못난 녀석. 찬이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자기가 데리고 살다가는 찬이를 죽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이고, 올 손님은 없어도 깨끗이 쓸어놔야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아니, 내 이 자식들은 12시간 지났는데 아이고, 생각보다 둔한 놈들이야. 정씨! 야, 이 자식아. 12시간 만에 님짜는 어따 갖다 팔아먹고 형씨야, 형씨는. 아, 참. 대단들 하십니다. 예? 영감님은 혼인신고도 안 돼 있고, 아들, 딸은 다 딴 곳으로 위장 전입해 있고, 이거 완벽한 알박기 맞습니다. 그렇죠? 나 조동희,
우스운 사람 아니다. 아니다. 아, 그렇지. 나 이 실제 주인하고 담판을 지어야겠어요. 너네, 너네 어디 계시나? 시스터, 시스터, 시스터. 야 나, 야 이 자식아. 아니. 2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결에 앞서 10인의 고수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가 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걸로 뭘... 아침의 나라라고 해서 동해 일출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의 으뜸인 황태를 재료로 준비해봤습니다. 동해의 황태가 유명하다는 건 별다를 게 아닌데 이건 그냥 북어 아닌가요? 이런 재료로... 막 잡아 올린 것처럼 싱싱해 보이네요. 밤을 꼬박 새 놓은 아침을 맞이하는 동해 사람들의 대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통일된 아침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북식 가자미 식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침 숙취 해소에 좋은 콩나물 김치를 선택했습니다. 지는 저기 정력적인 아침을 꿈꾸면서 인삼 김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인삼보다 훨씬 더 정력적인 아침을 꿈꾸며 장내삼 해물보쌈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10명의 요리사들과 최고의 김치를 향한 두 번째 김치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형 경기장을 둘러싼 요리사들 모습이 마치 로마 시대 검투사들처럼 보이는데요. 아무튼 서로가 서로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긴장된 마음이지 않을까요? 네, 그 긴장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결승으로 가는 승리의 열쇠라고 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한해는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거 하고 한해는 자수인 입에 밥 들어가는 거다. 엄마! 엄마! 넘어졌다는 게 아니라 시켜주고만 갈게. 엄마! 안 된대! 안 된대! 엄마! 안 돼! 엄마!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대!
아까 재료를 봤을 땐 영...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그냥 황태김치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황태김치요? 네. 우리 김치와 우리 황태의 만남이죠. 아, 그렇다면 이번에도 대취지에 맞춰서... 물론입니다. 우리 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세계인의 입맛에 맞춰서 적절한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적인 멋과 맛을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김치이지만 절인 양파와 노각 안에 김치를 채워넣어서 그들이 보기에도 익숙한 모양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쫀득한 황태살의 감칠맛과 속이 든 김치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말린 황태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정말 마술 같아요. 이 음식은 저지방 고단백이라 살찔 염려도 없고 아침에 밥 없이 먹어도 참 훌륭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꽃게 김치 같은 대게 김치네요. 아, 보통은 게를 잘라 버무리고 말지만 이건 내장을 걷어내고 김치 속을 버무린 정통 스타일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말밖엔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거 우리 김치가 예술작품 경지에 다다른 느낌이에요. 자, 그럼 잠시만요. 아, 이거 맛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라 해야 되나? 끝에 쓴맛이 약간 쭉 올라온다는 느낌이... 저도 그 쓴맛이 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양념을 배합할 때 혹시 실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게살이 뭉개져서 좀 텁텁한 맛도 나거든요. 지 엄마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쌓여서 그 녀석이 만든 음식 맛을 가리고 쓴맛을 만들어내더라고. 지금까지 2시간 동안 김치의 진수를 보여주신 10명의 요리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김치 전쟁의 승자를 가리는 종합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여주세요. 1번 김주영 요리사 528, 4번 김준웅 요리사 535, 설주미 요리사 527, 배장은 요리사는 575. 이렇게 영광의 주인공은 배장은 요리사와 성찬 요리사입니다. 자, 그럼 우승자를 가리는 김치 경연대회 마지막 화두를 전달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의 웰빙 음식 김치를 제3의 생명 음식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김치가 세계인과 통하려면 어떤 의미의 김치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남은 두 분의 요리사께 그 답을 청하고자 합니다. 자, 결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주일 후 마지막 결전의 장에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김치, 나아가 세계인과 통할 수 있는 그런 김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카의 결승 간 거. 비꼴 필요 없어. 이제 끝났으니까. 뭐가 끝나? 보면 몰라? 어차피 더 이상 해보나 마나야. 바보같이 겁나냐? 누가 겁나서 그렇대. 실력이 딸렸어. 그뿐이야. 아니, 성찬 씨 실력이 딸렸던 게 아니라 무서웠던 거야. 배장은 그 여자가 아니라 성찬 씨 친엄마가. 다 썩어서 버리게 만들었잖아. 여상이 아저씨 댁에도, 성찬 씨 엄마 김치도. 아니, 다행이네.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위했다면 끌어안고 살았어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냐고. 1년도 넘게 알았다는데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지는데도 그 약이 감기약이라고 믿었다니. 너만 끼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진 않았어. 엄마와 날 막는 벽이 바로 춘향각이었고, 난 그걸 없애려고 했을 뿐이야. 그게 내가 다시 엄마한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 대지 마. 춘향각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누나를 안고 싶어 하셨어. 그걸 거부한 게 누나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짓거리지 마.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돌아가신 네가 막아선 거야.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누난 지금 내 탓이라고 말하면서 누나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거야. 틀려? 난 말이지, 요리사 한다고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엄마의 맛이란 게 어떤 건지는 하나도 모르는 놈이라고. 그걸 알고 싶어도, 그걸 미칠 듯이 알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그냥 솔직히 얘기해. 넌 나를 꺾고 싶었을 뿐이야. 다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지 않고선 네 자존심이 못 견딜 테니까. 엄마의 맛을 미친 듯이 알고 싶었다고? 웃기지 마. 네가 벌었던 게 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말이면 다야? 내가 그걸 왜 버렸는데? 그러는 넌 10년 동안 뭘 했는데? 닥쳐! 그래,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짓밟아줄 테니까. 꿈이라도 꿨어요? 성찬 애미를 만났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말해. 아니, 갑자기 어디 가자는 건데요? 가르쳐주면은 차 장사 그만할 거야? 어머니 부탁이야. 뭘 좀 찾아봐 달래서. 그게 뭔데요? 아이, 그 자식 참 말 많네. 그렇게 입으로만 요리를 하니까 음식이 그 모양이지. 얼른 출발해, 어? 야, 이 돌팔아. 아직 몇인데 벌써부터 술이야? 아, 내 유일한 친구 아닌가? 그래, 수영이 그 사람은 잘 있고? 아, 그 사람의 여전하지 뭐. 아, 이 친구인가? 나이를 먹어도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구만. 그럼 선생님이... 20여 년 전 일, 아, 바로 어제일처럼 또렷하게 기억나는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나? 기억하나, 소금 창고에 쓰러져 있었다는데 몸에 소금이 가득하더구만. 내 동맥 파열, 이미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어.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상황이었지. 그러다 마침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밤새 벌어졌다네. 의학적으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말이야. 마치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는 무슨 절박한 이유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 다음 날이 돼서도 기적은 되풀이 됐어. 아, 차라리 마지막 분을 얼른 놓는 편이 환자한테도 편했을 텐데 말이지. 그런데 신기하더구만. 아, 자네 어머니는 듣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네.
세상 어머니들은 다 저 소금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모든 음식의 시작이고 끝이지만은 그저 자신의 몸을 녹여 묵묵히 자기 역할만 다할 뿐이지. 이제 알겠어요. 저 대회 나간다고 그랬을 때 왜 말리지 않으셨는지. 이제 우리 각자 한 가지씩 할 일이 남아있는 것 같구나. 本当に来ていただけるとは思いません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料理長の招待だったらいつでも OK です。で、決戦のメニューは見つかりましたか？そうですね。いかがでしたか？私のようなものがどうして料理長の料理が評価できますか？いや、これは。なんで来ていただいたのかお分かりですよね。 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皆素晴らしかったです。一つ一つ私が何と言って評価し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ぐらいに。ただ初めて見ました。そのように不安そうにしていらっしゃるのはまさにその通りです。まだ探せていません。 そうではありません。見つけていらっしゃいます。あの人たちを見てください。楽しそうでしょ。あそこにあるかも。あの中にあるのは何ですか？皆世界中のどんな人の口にも合うキムチであることは間違いありませんが、何かその中心を支えている魂、大切なものは他のところに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 すみません。つまらない料理人の。いいえ、正直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きありがたいです。小さい 남자가 말이지. 어디 나 없이 잘해보라 그래라. 역시 면빵. 아주 벽에 똥칠할 때까지 혼자 잘난 척하면서 살다가 죽으라 그래.
이건 절대 나쁜 짓이 아니다! 과연! 가마! 너희들은 도장만 찾으면 돼. 일단 도장만 확 찍으면. 잠깐만. 뭐 만들 건지 끝까지 말 안 해줄 거야? 말했잖아. 엄마의 맛. 항상 이런 식이야. 늘 이런 식으로 빠져나. 자신은 있는 거지? 그럼 물론이지. 배장은 요리사가 생각하는 진정 세계인과 통할 수 있는 김치는 어떤 김치입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맛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본질이자 최고의 요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요리사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진심이 담긴다면 세계 어느 곳 누구의 마음으로도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는 세계인과 통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어머니의 맛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맛의 가짓수는 어머니의 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같은 거라면 이 맛이 세계인과 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은 마음을 움직이는 맛과 어머니의 맛에 대결이 되겠군요. 자, 무대에는 전국 산지에서 직접 공수된 최고의 재료들이 보이고 두 분 요리사들 자리에는 각자 가져온 비장의 무기들 역시 눈에 띕니다. 재료는 같아도 그 배합하는 것에 따라서 수백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김치의 세계인데요. 자, 최후의 결전을 벌일 두 분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역시 2시간. 세계인과 통하는 최고의 김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전통적 방법을 고수해왔던 성찬 요리사, 반면 세계인들을 향한 퓨전 방식을 고집했던 배장은 요리사, 이번엔 어떻게 전통과 퓨전이 부딪힐지 두 요리사 예술적 창조의 결과가 무척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옛날 김장 담그는 날은 손이 없고 살이 끼지 않은 날을 택하는 것은 물론이요. 이래전부터 목욕제에게 하고 부정한 것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고 했는데. 그럼 역시 목욕을 한 사람이... 승부처는 마인드 컨트롤에 있어요. 예전엔 김장날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죠. 혹시 화가 나거나 심기가 불편해지면 체내 염분의 혈중 농도에 이상이 생겨 미각을 교란시킬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김치를 만든다는 거 그만큼 예민한 작업이죠. 쓰는군요. 재료 고유의 성질을 파괴하지 않고 살려가면서 조리할 수 있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반면 배장은 요리사,
이 재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요리하고 있는데요. 재료 각각의 특징과 맛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려는 요리사의 집념이 보입니다. 이번 장은성 클로즈. 야, 배고파. 야, 대회 끝나고 우리가 좀 먹으면 안 돼? 저런 건 말이야. 김치를 쫙 찢어가지고 밥알에서 푹 떠가지고 우리가 살짝 얹어요. 돌려, 말아. 냄에 딱 먹으면 그 박자가 딱 맞는 거거든. 반찬이 필요해. 아,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이번 카메라 그대로 있고 1번 성찬이 잡아봐. 뭐야 이거. 똑같잖아. 아, 선배, 두 사람 컨닝하는 거 아니죠? 아, 두 사람 김치가 똑같잖아요. 김항호사 뭐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랬다. 그렇지. 맞습니다, 형님. 야, 쟤네 뭐 텔레비 안 보인다, 이 자식아. 이게 무슨 술이냐? 야, 이 술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 진짜. 이건 절대 아니다. 이 맛은 엄마. 여러분,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김치대전 초대 챔피언을 결정할 심사가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 둘 다... 배장은 요리사? 이번엔 퓨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통 방식의 배추김치네요. 오랫동안 고민해봤는데 이게 바로 제 마음을 움직였던 맛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일반적인 배추김치 같아 보입니다. 이런 평범한 배추김치가 과연 세계인가 통할 최고의 김치라니. 시식 전에 두 분 요리사들 말씀을. 제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사실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김치를 실컷 먹었지만 난 아쉬웠습니다. 왜냐?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이 배추김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 대회 취지가 새로운 김치 개발이었습니까? 내가요, 지난번 저 경연대회 때 소금이 잔뜩 들어간 그 1500년 전 그 신김치 먹고 밤새 물 얼마나 먹은 줄 알아요? 아니, 우리도 잘 모르는 김치를 어떻게 세계에 내놓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같은 김치를 냈다고 결격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결국 맛으로 승부를 낼 수밖에 없겠군요. 저 잠시만요. 아니, 이게 뭡니까? 대회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재료로 만든 똑같은 김치입니다. 일정 기간 저온 냉장으로 숙성시켰을 뿐이죠. 김치의 참맛은 발효의 맛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 어떡하죠? 그래도 대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숙성된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똑같은 조건이 됐네. 드시죠. 저 망설이지 말고 드시죠. 네. 젖국과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맵고 짜기 쉬운데 여기에 찹쌀풀을 넣어서 진한 감칠맛이 납니다.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전라도 김치랑은 확실히 다른데요. 아주 잘 익었어요. 아, 여긴 어머니의 맛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맛과 똑같아 보이기는 한데. 예, 원래 어머니의 맛이 마음을 잘 움직이죠. 그럼 맛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제 입맛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전 정말 똑같은 김치 맛이라고밖에 더 할 말이 없는데 숙성 상태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정말 똑같이 맛있습니다. 이보세요, 김 국장님. 아. 말을 하려면 좀 똑바로 써요. 맛이 똑같다는 말이나 똑같이 맛있다는 말이나 뭐가 틀립니까? 아니, 잠깐만. 두 김치가 맛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이상하네. 맛있어봐, 맛있어봐. 저거 먹고 이거 먹으면 잘 모르겠는데 이거 먹고 저거 먹으면 뭐 좀 알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상하네. 아니야. 내 김치는 분명 내 머릿속에서 나온 사실 제가 만든 김치는 절 키워주신 어머니의 김치 맛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전국 최고 중 최고라는 재료로만 김치를 만드셨습니다. 배추, 소금, 마늘, 새우젓 어느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직접 챙기셨죠. 뭐 하는 거야? 그중에 고추는 태양초만 쓰신 게 아니라 남들은 안 좋게 보는 화건초도 같이 섞어 쓰셨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초는 맵고 톡 쏘는 맛이 일품이지만 영양성분을 살려가면서 말린 화건초에 비해 단맛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해. 그런 최고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오미를 넘어서는 발효의 맛을 가진 김치를 통해서 어머니께서는 누나한테 궁극의 미각을 가르치려 하신 거야.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렇지? 듣기 싫어. 그만해. 어머니 김치엔 계피가 들어가 있었잖아. 왜 그런지 알아? 다른 집에선 잘 안 쓰잖아. 근데 어머니 꼭 계피를 넣으셨어. 어려서부터 누나가 몸이 차다고 그런 사람한텐 계피가 좋다고 누나를 위해서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야.
그것이 바로 춘향각 김치였고 그 김치가 바로 어머니 마음이셨어요. 장관 좀 갖다 줄래? 난 정말 나쁜 딸내미였던 것 같다.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이뻐. 잠깐만. 아유. 나한테 다 떠넘기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됐다. 응? 아 춘향각 달라고 바락바락 우기실 돈 얹어. 그래 누나가 여기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 주니까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야. 뭐 정 마음에 걸리시면 우리 성찬식품 물건이나 좀 받아주시든가. 싸게 해줄 거야? 저렇게 간을 해 먹어. 천지신명의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춘향각을 다시 열면서 천지신명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앞으로의 번영과 내일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일념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정성껏 올립니다. 사장이 치사놈. 아니 내가 이걸 좀 디스카운트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배달이 안 된다고 그러네. 이거 선물 굉장히 크죠? 무겁습니다. Excuse me. That's all right. 아이 저거네. 그만해. 아 그놈 잘생겼다.
400. 400,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이, 저 화살표. 스몰. Thank you.